감사합니다. 여기서 왜 쌀 된 거야? 묻지 말까봐. 순간 물어봐놓고. 아, 이번 생일파티 드레스코드 뭐 할 거야? 올해는 일단 분위기부터 만들어. 꾸며볼까요, 그럼? 네, 꾸미자. 잠깐만, 이거를. 언니 하는 거 좋아하잖아. 분위기니까 이거 먼저 써봐. 아, 핑크가 주인공 아니야? 아, 그래? 상관없어. 그래, 이거. 근데 이거 나 너무 무서워. 뭔지 알지? 이거 땡기면 빡! 되는 거. 한번 챙겨줬어야지. 아, 난 일단 이거에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나 그거 하다를 필요 없지? 그럼. 와, 이뻐, 이뻐. 현태는 없지?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외모가 응. 더 중요한 것 같아. 어. 생일파티 할 지금. 아, 그러네. 우리가 지금 그럼. 변신이 아직 되지 않았어. 더 이쁘게 해볼까? 네, 이쁘게 그럼. 이 핑계로 삼아서? 셀프로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은 생일파티 스타일링으로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일단 간편하게 나왔으니까 셀프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란색으로 오면은 이제 예열이 됐다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서 보통은 감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머리카락이 온다네요. 방향. 누르면 짠. 근데 나는 저렇게 스스로 말리는 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아니 우리 맨날 이렇게 막 안 보여가지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했잖아. 원래.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 안 뒤었다고 우리? 뒤죠. 다 뒤었어. 너무 힘들죠. 근데 이거는 되게 간편하다. 아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이제 알람이 울리고 아까 팔처럼 했지. 오! 뛰리까! 됐어! 오! 뛰리까! 됐어! 뛰어! 따라라. 오! 차라리 손한테. 어? 아니, 한손 달아가 이거 아, 할 정도면. 아, 똥손을 위한. 오! 이거 진짜 달아가 할 정도면은. 그렇게. 오! 오! 이런 거 지금 갖다 대고 다녀도 되네. 괜찮네. 지금 이미 약간 느낌 있어. 이게 그거겠다.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제 더 컬이 진해지는 거고. 어? 약간 밑으로 내리고 있으면 약하게 나오겠네. 오, 되게 넓은 편하다. 됐다, 됐다. 뒤통수 언니가 한번 해줘봐요. 이게 어. 보니까 오른쪽을 바깥쪽, 오른쪽을 말고 왼쪽 끝에 아, 뒤쪽, 왼쪽으로 양쪽으로 담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오. 오, 나 샵 안 가고 하도 되겠다. 근데 열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스위치도 아닌데 잘 되네. 온도 조절이 덜 상할 것 같아. 네, 온도 조절. 오, 되게 낫지? 네. 띠리링. 야, 우수공주는 변신하는 소리 같아. 띠리링. 뾰로롱. 앞으로 컬.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응. 아래로 빼는 게 뾰로롱. 오, 잘 나왔다. 잘 나왔어. 오, 고객님 머리 너무 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팅 성공할까요? 어, 그럼요. 고객님 나도 해봤고. 이쪽은 이제 이게 이 길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건 또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으로 또 도는 게 너무 좋다. 이쪽 한 번만 해볼게. 네. 걸었고, 이쪽 방향으로. 네. 여기서. 눈썹도 외출하겠다. 진짜 인형놀이 하는 중. 뾰로롱. 뾰로롱. 오! 여기 너무 잘 나왔어. 이제 양쪽 이렇게 하면 완전 웨이브 느낌이 되네. 그냥 고객님. 아, 네. 그냥 본인의 머리로 네. 한번. 솔직히 먼저 나가시면 되고요. 아, 예, 예. 저는 오늘 청순하게 스타일로 주세요. 아, 저 오늘 진주 귀걸이 했어요. 진주 귀걸이. 청순한 거 아니에요? 진주 귀걸이. 청순은 너무 청순하죠. 네. 이 청순한 귀걸이에 걸맞는 스타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굵은 웨이브 아시죠? 네, 그런 느낌. 네네. 네. 갈게요, 선생님. 네. 부드러워. 변신 준비 되셨죠? 네. 저희를 위해서. 하나, 둘, 셋. 아, 뾰로롱. 아. 타이밍 맞춰. 나 잘 나온 거 같아. 잘 나와. 어! 와, 잘 나와. 백수로 다 말면. 오, 진짜 잘 나오는데. 이거 지금 옆에도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다 가리고. 아니, 그리고 위에서부터 마니까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언니 좀 열정도 잘 말아주세요. 아니,
너무 원장님께서 너무 거칠으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빗질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빗으면 컬이 또 없어지잖아요. 녹화물랑 섞어서 해놓은 다음에 마른 후에 제가 전체적으로 빗질을 해드릴게요. 이 정도 닿았을 때 열 느낌 어때? 많이 뜨겁나요? 아니요. 괜찮죠? 한 번도 안 뜨거워요. 이거 진짜 굿! 소세지 롤 같지 않아요? 크로아상 나는 지금 확실히 컬을 또 쫀쫀하게 말미니까 쫀쫀하게 나오고 아까 언니처럼 자연스럽게 말면 또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게 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다. 올려놓고 그 3, 4처럼 이거 타이밍 맞추고 싶다. 3, 4 와! 이거 봐! 어머! 또 오늘 선 두 번 보시잖아요. 생머리 좋아하시는 남자분 저쪽에 앉아 계시다가 네, 그 다음 선 좀 네. 잠시만요. 이렇게 붙이를 해주면 자연스러워 이렇게 됩니다. 어머, 아니 너무 자연스러운 원장님 같아. 어머 풍성하시네요. 어머! 너무 잘 됐죠? 너무 풍성한 느낌인데? 또 안 깼다, 이 정도면. 샵 안 가도 되겠어요. 아니 샵 원장님... 오 샵 원장님도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왜냐면 저 진짜 웨이브를 넣을 줄 모르거든요 아예. 그래도 만날 때마다 웨이브 잘 안 했던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아, 와. 제가 제 선물이에요. 스스로에게 준 선물? 네.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언니 이렇게 입고 언니도 오늘 드레스 입고 오셔서 내가 너무 생일 파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좀 걱정했는데 뭔가 머리 하나 스타일링 하니까 그래도 저도 오늘 뭔가 좀 꾸미고 온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어쨌든 머리빨이니까 머리만 입으면 돼. 맞아. 맞습니다. 아, 그럼 우리 셋 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케이크를 한번 불어볼까요? 케이크 있어야지. 그럼요. 케이크 이쁘다. 너무 예쁘다. 소원 언니 미리 생각해요. 소원 코로나가 끝나서 모두 행복하게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고 함께 즐거운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일 파티 시작해보자. 짠. 짜잔. 저희와 함께하는 뷰티한 집콕 생활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다혜 뷰티박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처럼 예뻐지는 다혜 뷰티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댓글도 달고 다혜 뷰티박스도 받고 저희와 함께하는 뷰티한 집콕 생활 꼭 보러 오세요. 오세요. 꼭꼭.